날린다라는 느낌이. 예. 그런 기운이 들었네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강호 군이 어떻게 보면 천재입니다. 천재죠. 그럼 입장을 바꿔서 우리 김동규 씨는 그 분야의 거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천재와 거장이 만나서 스타킹에서 한 무대를 보여주신다면 와. 그 무대의 아름다움의 파장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천왕의 고정!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거장과 또 정말 천재의 연주자가 만나서 한다는 게 네. 정말 제가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제 꿈은 일단은 기타리스트예요. 네. 네, 꼭 기타리스트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 아니라 기타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앞으로 가는 길에 네. 시련이 오거나 좌절이 오더라도 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이 이제 기타와 함께 그 길을 여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 작지만 강한 한방 요만한 제주일지라도 예. 스타킹 무대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됩니다. 스타킹 방구민 개인기 프로젝트 딸랑 이가. 아, 사이가 좋아 보이는 두 친구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장기로 딸랑 이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뱃속엔 땡땡이 살아요. 자, 여러분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땡땡땡이 살고 있어요. 뭐가 살고 있을까요? 거지. 야, 내가 하려고 그랬어. 예. 거지, 죄송합니다. 예. 우리 뱃속엔 네. 꿈과 희망이 살아요. 아이돌 같다. 자, 자 그다음에 우리 두 친구 뱃속에는 무엇이 사는지. 교수님 하나, 둘, 셋, 오픈. 우리의 뱃속에는 어? 코끼리. 코끼리가 살아요. 코끼리 코끼리를 삼킨 형제. 오. 예,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양초등학교 3학년 자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의 형 6학년 서현초등학교 차승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과연 뱃속에 네. 무슨 뜻일까요? 하나, 둘, 셋! 아, 이게 재밌다. 놀랐네, 놀랐네. 너무 귀엽다. 그래, 코끼리를 그리면 누구나 귀엽죠. 코끼리가 살고 있죠. 비, 비. 아니. 음악 큐! 뭐야? 저기 관장님 가야지.